안녕하세요. 메이크업 매소입니다. 오늘 만들 건 미니카입니다. 아이도 어른도 모두 좋아해서 가정의 달 5월에 딱 맞는 주제죠. 저는 어릴 때 미니카를 아주 많이 샀는데 그때 미니카를 조금만 덜 샀어도 지금쯤 포르쉐를 몰지는 못했겠죠? 미니카는 방향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전용 트랙이 없으면 이런 허접한 트랙으로 가꾸는 수밖에 없었죠. 그래서 이번 영상의 목표는 미니카를 액박 패드로 조종할 수 있게 개조하고 또 가능하면 드리프트도 해보겠습니다. 먼저 미니카가 방향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새로운 부품이 들어갈 자리에 사이즈를 재주고 거기에 맞춰서 3D 설계를 해줍니다. 설계해준 부품은 3D 프린터로 출력해줍니다. 출력물은 미니카 몸체에 잘 들어갈 수 있게 손질해줍니다. 딱 맞죠? 휠도 달아주면 방향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부품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서 쪼개져 버렸네요. 그 부분만 보강을 해줍니다. 이제 튼튼한 조향 장치가 완성됐습니다. 왼쪽도 똑같이 껴주고요. 이렇게 암 부품을 달아주면 양쪽 바퀴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죠. 방향 조절은 서버 모터로 해줄 겁니다. 서버 모터는 커버 위에 달릴 겁니다. 모터가 들어갈 수 있게 커버에 구멍을 뚫어줍니다. 이제 커버 밖에서도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겠죠? 귀찮으니까 서버는 이렇게 대충 글루건으로 고정합니다. 방향 조정은 완성됐고 이제 모터 속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. 모터는 이 부품들로 조정합니다. 오늘도 땜질은 재미가 없네요. 아무래도 미니카다 보니까 전자 모듈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. 뚜껑도 안 닫혀요. 아, 이거를 어디다 달지? 여기? 아, 아니야. 고민하다 보니까 매드맥스가 돼버렸습니다. 이제 아두이노를 코딩해주면 모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빠른 신호를 주면 바퀴가 빠르게 들어가고 느린 신호를 주면 속도가 느려지죠? 코딩이 끝났으니까 조종이 잘 되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. 미니카 조종은 저번에 만들었던 액박 패드로 해줍니다. 미니카 전진은 잘 되고 속도 조절도 되네요. 후진도 되고 S자 코스도 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잘 가다가 우회전할 때 이렇게 바퀴가 껴버리죠? 이럴 때는 라이터로 쥐어준 다음에 꾹꾹 눌러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드리프트를 위해선 이걸로는 부족합니다. 미니카의 심장 바로 구독도 중요하지만 토크툰 모터가 필요합니다. 시리어스, 인저리, 심각하게 좋은, 잘 산 것 같네요.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.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기본 모터를 빼주고 토크툰 모터를 넣어줍니다. 컨셉에 맞게 디자인도 좀 해주고요. 모터가 바뀌니까 확실히 다르네요. 이제 드리프트 하러 나가봅시다. 드리프트 하기 전에 주차 연습부터 해야겠죠? 드리프트를 해보면서 알았습니다.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. 그래서 드리프트 대신에 점프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건 점프됩니다. 미니카가 여기로 올라서 한 720도 정도 돈 다음에 50m를 날아가는 게 목표입니다.
두 바퀴 도는 건 성공한 것 같네요. 마무리는 오늘의 하이라이트로 하겠습니다. 또 봐요.